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시한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인천 북부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명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인천발 KTX의 정상개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가 공식 출범을 앞둔 시정혁신단을 필두로 들여다봐야 할 주요 혁신과제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21일까지 분과별 주요 핵심과제 목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편성되는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 규모가 절반 넘게 줄어들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차량 제작 유찰로 지연 위기에 처한 인천발 KTX의 2025년 정상개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인천 수원발 고속차량 입찰을 3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는데요. 국내 유일의 고속차량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이 낮은 제작 단가를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현대로템은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느끼며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한국산 고속열차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제한돼 온라인 투표까지 붙여진 참여협치형 제한사업 예산액은 모두 171억 8,900만 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올해 초 참여 예산 목표치와 차이가 크고 민선 7기 공약이었던 참여 예산의 편성 목표액은 500억 원이었지만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이 당선되면서 참여 예산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시 예산 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총회와 인천시 의회를 통한 예산 반영 절차가 남은 만큼 예산액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